현직 국회의원의 불법 정치자금 의혹을 고발하러 온 제보자. 그는 바로 국회의원의 전 남편이었습니다. 저는 조성화라고 하고 저의 그 이혼한 전 부인이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이었던 황보승희입니다. 부산 출신 초선으로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을 지냈던 황보승희 의원. 현재는 탈당해 무소속인 상태입니다. 이혼하자. 확실하지? 어떻게 할 건데 그래서? 다 폭로해야지. 폭로? 안 쪽팔리나? 그 마누라 바람피운 게 자랑이가. 자랑이라고 그 폭로하나. 내 뭐 한번 쪽팔리면 그만이고 국회의원 안 하면 그만인데. 정치자금까지 포함이다. 이만. 이 새끼야 조용히 해라 좀. 정치자금. 이게 진짜 야 네 능력 안 내가지고 남한테 그래 돈 받은 게 자랑스럽나. 남편이자 핵심 측근으로 황보 의원의 선거를 돕던 조성화 씨는 2020년 총선 직후 안방 장롱에서 돈 뭉치를 봤다고 합니다. 또 황보 의원의 옷장 서랍에서 사람 이름과 돈의 액수가 적힌 장부도 봤다고 합니다. 비서관을 통해서 선거운동 캠프 흡연 장소에서 건네받았고요. 아버지 같은 경우는 제가 안주머니에서 꺼내가지고 아버지가 줬다던데 우리가 주더라 이렇게 말을 하면서 줬고 그때는 황보승희는 별 말이 없었던 것 같고요. 정치 후원금은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계좌로만 받을 수 있는데요. 조 씨는 불법 정치자금의 근거로 추정되는 장부를 촬영해두었습니다. 장부의 명단 가운데 가장 많은 돈을 낸 것으로 기록된 사람은 정정복 씨. 7천만 원으로 추정됩니다. 정정복 씨는 부산에서 부동산 사업으로 성공한 사업가입니다. 황보승희 의원과는 약 4년 전부터 내연 관계를 맺어왔다고 합니다. 내가 이대생을 약간 동기였어. 야, 내가 뭐 이대생 꼬시가지고 그때 내는 초등학교 넣고 꼬시 공부도 있으니 이대생이 뭐 얼마나 부럽겠는데 내는 좀 부러웠어 사실. 공부를 막 찍거든 누구보다 커졌던 이유가 뭐 그런 것들 있다는 거 6월 대신에 정 씨는 자금 제공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이 장부를 만든 사람이 조서가 아니냐고. 본인이 이 사건이 터지기 전에 지가 장부를 만들어서 사진을 찍어놓고 겁이 나서 찢어서 버렸다라고 다른 사람한테 얘기한 걸 내가 들었단 말이에요. 그럼 회장님이 직접 그 위에 적혀있는 그 금액을 주신 적도 없으시고요? 그것도 준 적이 없어. 황보승희 의원도 자신은 장부와 관련이 없다고 완강히 부인했습니다. 장부에 대한 거는 직접 쓰신 것도 아예 보신 적도 없는 가짜 장부란 말씀이신가요? 조작된 겁니다. 조작된 거. 네. 네. 그리고 뭐 그걸 내가 원본을 없앴다고? 내가 본 적도 없는 걸 내가 어떻게 원본을 없애요? 황보 의원이 직접 쓴 글씨를 입수해 장부의 글씨와 필적을 대조해봤습니다. 감정물의 상태가 매우 현출 상태가 불량하고 사실은 감정물로 적합하지 않은 상태로 추정이 되고요. 공통점을 좀 보기는 어렵지만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형태의 특성상으로 봤을 때 아마 동일인이 작성했을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이 장부와 관련된 두 사람이 황보승희 의원의 지역구에서 공천을 받았다고 합니다. 조성화 씨는 황보 의원에게 정치 후원금을 내고 공천을 받은 또 다른 조직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부산 중구에는 황보승희의 황, 금요일의 금, 한 이제 황금회라는 게 있었고요. 그다음에 영도에는 이제 황보승희의 보, 그다음에 예, 금요일의 금 해서 보금회라는 비공식 유사 후원회가 예, 있었죠. 황금회 회칙을 만드는 데에도 조성화 씨와 황보 의원의 비서관이 개입했다고 합니다. 장부에 영도구 구의원 두 명의 어쨌든 관련 이름이 나오고요. 황금회 회칙에 출마한 사람 세 명의 이름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토탈 다섯 명의 이름이 어쨌든 그 객관적인 증거 안에 나오니까 공천 장사를 했다고 말해도 과언은 아닐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황금회는 대체 어떤 조직일까? PD수첩은 부산으로 가서 황금회 회원을 만났습니다. 이 회원에 따르면 황금회는 애당초 중구의 한 사업가가 공천을 기대하며 만든 조직이라고 합니다. 네, 막 작년에 은을 좀 했더니 몇 년 전부터 이제 막 의원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상대편이한테 이제 접근을 한 거야, 결과적으로. 혼자 접근할 수 없지, 이제. 저도 그렇다, 모임을 하나 만들자, 이제. 그렇게 되지. 그래갖고, 저는 이제 황금회를 황금회 회비는 연 100만 원. 하지만 별도의 찬조금을 500만 원까지 낸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 돈의 일부는 황보승희 의원에게 전달됐다고 합니다.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황금회에서 세 사람이
황보승희 의원의 지역구에서 공천을 받았습니다. 공천에서 탈락한 후보들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당시 당협위원장이었던 황보승희 의원이 공정한 경선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중구청장 예비후보였던 윤정훈 씨도 경선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고 합니다. 지지 모임을 만들고 거액의 찬조금을 냈던 황금회 회장은 황보승희 의원의 지역구에서 공천을 받았습니다. 황보승희 씨는 나한테 묻지 말했으나 황금회라는 그게 좀 아이들 묻지 흔들게 되거든요. 묻지 못하게 되거든요. 우리가 뭐 그 권한 분야가지고 밥 먹고 뭐 머리 마고 침 먹고 황금회 그 나는 묻지 말하니까 난 아니 그 황금회는 그 모임에 대해서만 좀 황금회 회장은 휴대전화로 음악을 틀더니 느닷없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전혀 이거 하실 말씀 없으세요? 그러면 몽란한 줄거리가 후원금을 받고 공천을 준 것 아니냐는 의혹에 관해 황보승희 의원에게 물어봤습니다. 그 중에서만 공천을 받았습니까? 그래서 내가 장님 같은 경우는 연세도 많고 지역에서 계속 선출직 하려고 하시는 분이라도 오히려 그것 때문에 가번을 못 줬어요. 그래서 떨어졌어요. 그게 나에 대한 원망이 커요. 황보승희 의원은 SNS에 남편으로부터 폭행당한 사진을 올렸습니다. 자신은 가정폭력의 피해자고 전 남편 조성화 씨가 사적 보복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가정폭력범 얘기 많이 하고 뭐 그래서 제 말이 거짓말일 것이다 뭐 이런 주장을 하는데 제가 목격한 불법 정치 자금이라든지 증거라든지 이런 거를 흔들만한 이유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물타기 하지 말고 불법 정치 자금을 주고받은 부분에 관해서 깨끗하게 인정하고 책임지기 바라는 마음입니다. 지난해 9월 더불어민주당 전 사무부총장 이정근 씨가 정치자금법 위반과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이정근 씨는 약 7년 동안 더불어민주당 서초갑의 지역위원장이기도 했습니다. 이 지역구 김경영 전 시의원이 이정근 위원장의 공천 비리를 고발하고 나섰습니다. 당원 신분으로 내부 비리를 폭로하는 게 무척 어려운 일이지만 용기를 냈다고 합니다. 이 지역위원장들이 또 다른 강자로 약자를 힘으로 그 공천권이라는 그 권력, 그 권한으로 폭력을 휘두르는 거잖아요.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초구청장 예비후보로 등록했던 김경영 씨. 당내 경선을 앞둔 시점에 본인이 비리 혐의로 고소당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김 씨가 회원으로 활동해온 한 봉사단체에서 남편과 아들이 보조금을 횡령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고발을 한 신 씨는 김 씨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낯선 사람. 알고 보니 고발을 전문으로 하는 한 시민단체 활동가였습니다. 경찰이 조사를 한 뒤 김 씨에게 혐의 없음 결정을 내렸지만 이미 당내 경선에서 탈락한 뒤였습니다. 그런데 수상한 정황이 발견됐습니다. 후보를 경선으로 뽑기로 결정된 날과 고발장이 접수된 날, 고발 내용이 보도된 날이 모두 같은 날이었던 겁니다. 김 씨는 고발자 신 씨를 무고죄로 고소했고 신 씨는 얼마 뒤 양심 선언을 했습니다. 상대 후보의 사주를 받아 고발을 했다는 겁니다. 김경 예비 후보는 저에게 4월 21일 오늘 오후 6시까지 꼭 고발해야 한다. 카톡으로 미리 고발장을 보냈으니 제 이름만 기재해서 저에게 고발을 할 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고발을 사주한 것으로 지목된 사람은 김경영 씨의 경선 상대였던 김기영 예비후보. 김기영 후보는 또 다른 서초구청장 예비후보 최은상 씨의 제안으로 고발을 하게 됐다고 털어놨습니다. 종합해보면 최은상 후보가 허위 고발장을 작성하고 김기영 후보가 이 고발장을 시민단체에 전달해 고발하게 하고 이 내용이 보도되도록 인터넷 언론사에 제보했다는 겁니다. 고발을 사주한 배후로 지목된 최은상 당시 예비후보를 찾아갔습니다. 최은상 씨에게 취재를 요청했지만 답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은상, 김기영 예비 후보의 배후에 또 다른 인물이 있었다고 합니다. 증언을 한 사람은 서초갑 시의원 예비 후보였던 박재형 씨. 이정근 당시 지역위원장이 재형 씨에게 김경영 후보의 비리를 공격하라고 주문했다고 합니다. 곧이어 지역위원회 사무국장이 김경영 씨의 비리를 문건으로 정리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서울시에 내부 자료를 전달했다고 합니다. 아, 이 자료에는 그러한 내용들이 없는데 이걸 어떻게 근거 자료로 해서 작성하냐라고 하니까 그냥 작성해라.
일단 작성, 내가 불러준 거 그대로 작성해서 보내달라 했는데 제가 그때 보내지 않았어요. 그거는 좀 부조리하다고 생각이 들었고 그 일 이후에 이제 시의원 공천을 못 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 그 전에 시의원 공천 나가라고 할 때 퇴사까지 해라 내가 공천 줄 테니 라고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공천 못 주겠다고 하시는 거죠. 못 주겠다고 한 거는 누구예요? 이정근 위원장이. 허위 고발의 최종 배후로 지목된 이정근 전 위원장. 사실이라면 이유가 뭘까? 그러니까 원래는 본인이 공천을 줘야 되는 자리고 상당히 큰 돈을 받아야 되는 자리인데 제가 스스로 해서 됐잖아요. 네.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분해했고 이후에는 절대로 이제 나한테 그 자리를 넘겨주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계속적으로 가지고 있었거든요. 서초갑에서 오랫동안 더불어민주당원으로 활동해온 한 제보자를 만났습니다. 그 중간에서 이제 돈가방 날리는 그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지휘를 하는 거죠. 야, 저기는 얼마 준대, 얼마. 마감 때까지 그거를 저울질을 해요, 계속. 더불어민주당 서초갑 당원들은 이정근 위원장의 공천 비리 의혹을 기록한 탄원서와 투서를 중앙당에 보냈습니다. 그 결과 이정근 씨가 지역위원장에서 물러났지만 1년도 채 되지 않아 다시 지역위원장에 복귀했다고 합니다. 당원들은 이정근 위원장의 뒤에 힘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2021년 송영길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에 선출됐습니다. 송영길 대표는 원외 지역위원장이었던 이정근 씨를 사무부총장에 임명했습니다. 송영길 대표는 왜 수많은 의혹이 제기됐던 이정근 위원장에게 사무부총장이란 날개를 달아준 걸까? 송 대표에게 취재를 요청했습니다.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상근 부원장이 송영길 대표를 대리해 답변했습니다. 송영길 대표는 이정근 씨가 지역위원장으로서 어떤 공천 헌금이나 거기에 대한 어떤 갑질이라든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전혀 인지를 못하고 있었던 겁니까? 근데 왜 모를 수 있냐 이럴 수 있는데 몰랐던 것이 사실이다. 만에 하나 중간에 혹시 들었더라고 하더라도 그냥 그런 것들이 이렇게 나왔다가 들어가고 나왔다 들어가고 하는 게 정치권의 현실이거든요. 지난해 6월 이정근 지역위원장이 사퇴했습니다. 후임 더불어민주당 서초갑 지역위원장에 임명된 사람은 최은상 씨. 지난해 허위 사실로 김경영 씨를 고발해 기소된 바로 그 사람입니다. 나중에 이정근이 구속이 되고 난 다음에 차츰 저희가 이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정근 집을 불과 열흘 있다가 최은상이 매입을 해요. 열흘이요? 네. 그 지역에는 되고 열흘 후에 매매 가등기를 해요. 더불어민주당 서초갑 당원들은 이정근 씨가 지역위원장 자리까지 거래한 것은 아닌지 의혹을 제기하며 당 윤리심판원에 이정근, 최은상 두 사람에 대한 징계를 청원했습니다. 고양특례시 의회에는 전국 최연소 기초단체 의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비례대표 공천을 받아 만 19살에 시의원으로 당선된 천승아 의원입니다. 당시 천 의원은 국민의힘에 입당한 지 석 달 만에 공천을 받아 특혜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친구의 당원 가입일은 3월 16일입니다. 근데 당원 가입도 하지 않은 친구가 본인을 추천인으로 하는 입당 명부를 50장을 받아 놓거든요. 천승아 의원이 입당을 하기도 전에 국민의힘 비례대표 공천이 내정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습니다. 천 의원의 아버지는 당시 고양시 학교운영위원협의회 회장으로 김현아 고양정 당협위원장과 친분이 있었다고 합니다. 국민의힘 고양정 청년당원들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김현아 당협위원장이 불공정한 공천을 했다는 겁니다. 입당한 지 3개월 된 19살 청년이 비례대표로 공천을 받은 배경은 무엇일까? 천승아 의원을 만났습니다. 아니, 저 왔는데 지금 네. 미팅 중이라서. 아, 네. 좀 언제쯤 끊으실까요? 잠깐 뭐 좀 여쭤볼 게 있어서. 인터뷰할 생각이 없어서. 아니, 뭐 인터뷰 아니고 잠깐 몇 가지 좀 여쭤보고 아니, 싶어서요. 공천 비리 의혹을 계기로 김현아 당협위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녹취록에 따르면 김현아 당협위원장이 운영위원들에게 회비를 내라고 발언합니다. 1월 말까지 조금 예약되신 분들 공유하셔서 그리고 이제 운영위원들께 저희가 각각 포럼을 누구누구 추천받아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중요할 절차 1월 말에는 저희가 마무리할 수 있도록 현직 시의원은 200만 원, 일반 운영위원은 120만 원씩 해서
3천만 원 이상 이렇게 모금을. 고양시 시의원 3명이 각각 200만 원이 든 현금 봉투를 전달하는 현장음이 담긴 녹취도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가세요. 김현아 당협위원장에게 현금 200만 원을 줬다는 시의원. 당시 상황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 이렇게 세 명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걸 받아들면서 아 200씩 찾을게요 이러면서 딱 받아들고 나가. 네, 그게 그날이야. 난 그 아주 정확하게 그 그림이 선명하거든. 김현아 위원장은 현금으로 돈을 받은 적이 없으며 운영위원들이 자발적으로 운영 회비를 냈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불법 정치 자금과 공천 비리 의혹에 대해 김현아 당협위원장에게 취재를 요청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제가 인터뷰 안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희는 먼저 좀 이제 위원장님 입장을 먼저 듣고. 그러니까 예, 그런 배려는 감사한데요. 저는 충분히 페이스북에서 말씀드린 거 외에는 더 이상 지금은 말씀드릴 게 없으니까. 아니요. 저는 방송에는 출연하지 않을 겁니다. 방송에 출연하지 않을 거고요. 팩트 확인이 언론인으로서 필요하신 분이 있으면 저한테 서면으로 주시면, 문자로 간단하게 주시면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답하겠다던 김현아 위원장. 하지만 끝내 답이 없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선거는 지역의 살림을 꾸려갈 유능한 일꾼을 뽑는 선거입니다. 그런데 당협 또는 지역위원장들은 왜 자기 사람을 뽑으려고 하는 걸까? 다음 선거 대비하는 거죠. 지방의원들이 많을수록 사다익선 자기 그 조직이 늘어나는 것이고 말들이 많아야 짐을 많이 실어날릴 거 아니에요. 표를 많이 실어날리죠. 그 말을 준비하는 것이었죠. 당연히 다음 선거 대비해서. 쉽게 말해서 국회의원 후보 경선 때 힘을 싣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렇죠. 그거 제일 큰 목적이죠. 위원장이 당내 경선에서 승리해 국회의원 후보가 되려면 당원과 조직을 확보해야 합니다. 유능한 지역 일꾼 대신 자기 사람을 공천하는 이유라고 합니다. 지금 권리당원 모집에 현안이 되었고 거기에 그 지방원들이 전력투구하고 있잖아요. 열심히 뛰고 있죠. 최선을 다해서 자기를 당선시켜주고 공천장 준 주군을 위해서 그러려고 공천 준 거예요. 그렇게 해야 다음에 또 공천 주죠. 결국 지방선거에서 중앙정치인의 과도한 공천 개입을 차단하는 것이 과제가 됐습니다. 국회의원을 비롯한 당협 또는 지역위원장들이 지역 일꾼들의 공천을 좌우하는 비정상적인 공천 제도가 계속해서 공천 비리를 양산하고 지방자치를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PD수첩 오승훈입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추천 영상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